안녕하세요. 스테파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화가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카트린 프리드릭스라는 아이슬란드 작가인데요. 너무 간략하게 소개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트린 프리드릭스는 1974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팝 아트, 그래피티, 그리고 일본의 서예 예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죠. 그녀는 소용돌이 치는 추상 회화와 판화로 유명하고 현대의 새로운 기술과 과학적 논쟁에 대한 연구와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상 회화를 통해 속도와 중력 그리고 자연의 힘을 탐구하는 추상 표현주의 예술가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지열의 작용도 거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산이나 일정한 주기로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분출하는 간헐천, 그리고 빙하와 같은 자연 구조를 갖고 있고 황무지와 고원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런 화산 지형의 환경적인 것에 영감을 얻기도 하고 공기나 물, 흙, 불이네 가지 요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표현주의와 자연 에너지와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강렬하고 폭발적이면서 화려한 원색의 칼라로 자연과 우주의 기운을 과감하게 표현하기도 하며 아크릴 물감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검은색 바탕에 흰색을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뿌리거나 당기기도 하고 그것을 서로 엉켜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캔버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느낌을 주기도 하며 생생한 색상의 소용돌이와 폭발적인 형태를 통한 독특한 매력으로 미술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전자 연구나 천연자원 고갈과 같은 환경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대규모 설치 작업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녀의 그림은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자연 현상과 강하게 연결되었고, 이런 형태의 역동성은 활발한 창조 과정을 통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캔버스 위에 페인트 등을 던지며 작업하는 그녀의 추상 표현주의는 미국 추상 표현주의 선구적 화가이자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그리고 커다란 캔버스의 도구를 이용해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로 액션 페인팅을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던 잭슨 폴락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녀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전시회의 주제가 되었으며 랜드로버, 랄프로렌 등 상업용 브랜드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자동차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스피드 오브 라이트 커맨더라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드릭스는 현재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